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 정말 장마가 시작되었나 봐요. 그죠? 비가 또 내렸네요. 요즘 계속 이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거리대에 내다 놓은 우리 이 다육이들은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오는 비다 맞고, 때는 햇빛 다 쬐고, 그렇다고 특별히 소독해 주는 것도 없는데, 항상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냥 노숙이 길들여진 걸까요? 강한 햇볕에도 이걸 굳이 뭐 덮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 집 노숙자들은 아니고, 노숙 식물들은. 여기 분홍 영월도 지금까지 그대로 뜨거운 햇빛도 다 쐈고 그랬는데도 뭐 특별히 화상 입은 데도 없고 핑클루비도 이렇게 맛있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나 갑자기 또 야가 생각이 안 나네. 야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러우철화는 우리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발디도 물이 많이 빠졌네요. 언슬로우도 물이 빠졌고. 근데 뭐 화상을 입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거리대 애들도. 여기만 거리대가 있는 게 아니라 저 거실 저쪽 작은 방 쪽에도 거리대 있는데 그 아이들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주 멀쩡해요. 신기하죠? 이렇게 더울 때안 덮어놔도 화상 안 입는 거는 무슨 이유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노숙에 길들여져서 그러는 건지. 너무 다잘 있네요. 오늘은 집에 있는 오른쪽 베란다 애들을 보여드렸어요. 마리밤 내 베란다 곳곳에 숨어져 있는 다육 아가들. 여기 페트병입니다. 이렇게 페트병, 그 베란다 밖으로 걸어놓은 애들인데, 이거는 다 입고지 아이들이에요. 입고지 아이들, 그 용어를 제가 핑크 용어를 처음 드릴 때 만지기만 하면 우수수 떨어지길래, 그 떨어진 아이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여기 페트병에다가 그냥 이렇게 던져놨는데요. 요렇게 입꼬지가 잘 되고 있고, 이 푸른 아이는 춘맹인 것 같아요. 춘맹. 그리고 여기는 또 골고루 조금 더 커봐야 알 애들도 있어요. 지금은 다 이름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작정 던져놨는데 이렇게 많이들 컸네요. 와, 대박. 와, 올가을에는 용을 부자가 될것 같아요. 핑크 용을. 와, 필요하신 분들 나눔도 할수 있을 정도로 클것 같아요. 기특하죠? 아이고, 정말. 이런 식으로 밖에다가, 창문 밖에다가, 뚫어진 쪽을 이렇게 밖을 보게 해놓고,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저는. 거리. 그리고 이 방충망 쪽이 아니에요, 이쪽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 문은 이렇게 닫고, 닫아버리고, 또 닫아버리고, 방충망은 반대쪽에서 쓰고 있답니다.